뭐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서로 서로 찍느라고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레벨이 다른 색을 보여주고 있는 레벨이 다른 걸그룹이에요.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뷰티쇼 보셨죠? 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탈리아 괜찮으세요? 네. 네. 아이리아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뷰티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새롭게 에뛰드하우스에 유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유지가 되었고 새롭게 유지가 되었고 이렇게 또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 씨! 세계 씨 오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리마커를 이용해서 안무도 살짝 넣고 스토리를 넣어서 무대를 짜봤는데요. 네. 이런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을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이 씨. 어떤 컨셉이었나요? 네, 파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네. 이게 뷰티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자 맡은 컬러의 립 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각각의 컨셉들을 살려서 메이크업 포인트를 또 살려봤습니다. 조이 씨의 컬러 뭐죠? 그렇죠. 네. 각자 맡은 컬러가 있는데 정말 컬러를 만들고 레드벨벳한테 줬는지 아니면 레드벨벳에 맞춰서 컬러를 만들었는지 진짜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은 웬디 진짜 버건디를 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오늘 파티 제대로 즐기고 계세요? 어떠세요? 어떤가요, 예은 씨? 아마 지금 이곳 여기 핑크 플레이 콘서트가 네. 가장 멋진 파티 아닐까 싶어요. 좋아요. 예리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러비들은 오랜만에 거기 안에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사인이란 게 린 라커를 이제 받으면 하나니까 복불복이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갖게 됐나요 혹시? 사인이 정말 너무 앙증맞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주세요. 네, 너무 귀여워요. 잠깐 줄게요. 자, 이제 우리 레드벨벳 분들을 모셨으니까 아까 정말 저랑 너무너무 재밌었던 퀴즈 있잖아요.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 키워드 토크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 씨부터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이린 씨, 자 제가 할게요.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아이린의 워 아이 색상은 땡땡이다. 정답. 네? 이게 사실 퀴즈는 아닌데 다 같이 붙여볼까요? 어떤가요, 아이린 씨? 네, 저 아이린의 와 아이. 네, 가장 뭔가 레드가 좀 여성스럽고 좀 섹시하고 좀 레드라는 게 열정적인 컬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이긴 한데 여러분 발라봤어요? 네! 왜 하네요? 네! 이게 보는 것과 달리 되게 맑게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매트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매트하지만도 않고 네. 쫙 잘 펴발라지죠. 네, 네. 잘 발려주고 조금 너무 과하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네. 평소에 내추럴한 메이크업에도 바르면은 과하지 않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예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발라요. 네!
아이리 씨, 여러분들 뭐 아이 레드 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뭐 아이 레드 하세요. 자, 바로 웬디 씨 질문이요. 여러분들 광고 다 보셨죠? 그 웬디 씨가 광고 속 멘트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Matt Sheep Lip Locker. 미세기 씨 해봐요. 한번 해보자. 미세기 씨. 아 웬디 다음에 바로. 아 그럼요. 일부러 더. 자 좀 풀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네. Matt Sheep Lip Locker. 그러면 세기 씨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Matt Sheep Lip Locker. 아, 이게 홀이 이렇게 하면 좀 섹시하다. 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아, 늦었어, 이미. 다시 한번 늦었어. Matt Sheep Lip Locker. 아, 웬디 씨. 아이리 씨 부담됩니다. 아이리 씨. Matt Sheep Lip Locker. 자, 이 순간 생각이 많아진 예리 씨. 아, 저는 감기 걸린 목소리로 해요. 아, 지금 감기 걸렸어요. 아, 아프지 마. 아프지 마. 내가 대신 아플래. 아프지 마. 뭐 그러라고요? 네, 해볼게요. 네. Let's sit with my. 조이 씨 몸을 비비꼬면서 지금 엉켜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 조이. 저는 산소만 조이 전용이니까. 네. 스틱. 아 진짜 상큼하네요. 아, 재밌다. 아니 근데 웬디 씨한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은 웬디 땡땡 하고 싶다. 오늘은 웬디 브라운 메이크업으로 실패한 여자가 되고 싶다. 오늘은 웬디 시즌 여자. 왜요, 왜요? 일단 저희 오늘 의상도 약간 반짝반짝거리면서 에뛰드의 뮤즈가 새로운 뮤즈가 된 만큼 그쵸. 조금 저의 안 보여드렸던 그런 시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아, 센스가 있으시다, 웬디 씨가.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은 웬디 브라운 했고요. 자, 다음 슬기 씨 한번 가볼까요? 슬기의 슬기로운 메이크업 생활은 땡땡이다. 뭘까요? 슬기의 슬기로운 메이크업 생활은 매직 립라크입니다. 립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제 잘 묻거나 또 뭐 먹으면 잘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엄청 짜증나요. 네. 저 항상 음료수를 마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 묻어있고 립이 다 지워져 있으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이 립 라커는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또 매트하게 싹 그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묻어나오지가 않고 네. 막 어디 번질 일도 없고 제일 짜증나는 게 여성분들 활짝 웃었을 때 치아에 근데 요즘 남자분들 또 그게 매너라고 얘기도 안 해준다? 아~ 집 가서 하게 돼요. 또 있는 거. 너무 짜증나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라커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묻어 나오지도 않고 또 번지지도 않아서 수상 메이크업을 또 따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요? 저는 슬기로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포즈는 뭐예요, 대체? 포즈니? 아니, 뭐 오늘은 시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예리 씨 한번 볼게요. 자, 예리가 가장 예리할 때는 땡땡이다. 예리 씨? 지금! 뭘까요? 저희가 지금!
족발? 족발이라고요? 족발 먹을 때 섹시해 뭐 예리해요? 저는 초장 먹을 때 예리정 씨 네. 예리가 가장 예리할 때는 뭘까요? 윗 고를 때다. 아~ 맞네, 그건 맞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다 아시죠? 여자분들이라면. 네. 같은, 맞아요, 맞아요. 이야,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어요. 없죠. 네, 같은 하얀색도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네. 핑크색이어도, 다 같은 핑크색이어도, 다 조금씩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본인 저도, 피부에 따라서. 네, 저도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예리하게 골라야 저에게 만든 립 컬러. 어떤 컬러 있어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컬러? 본인한테 유독 잘 어울리는 컬러는? 요즘 봄이잖아요, 여러분. 네. 예리한 핑크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인기 제품이래요. 네. 예리한 핑크 많이 바르세요. 자, 마지막으로 조이 씨 한번 가볼게요. 바지차의 대표 상큼한 조이의 자몽 CF가 궁금한데, 자몽을 입에 먹으면 좋다 상큼한 표정의 조이 씨,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그냥 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깜짝 놀랐죠? 자고. 네. 자고. 광고에 나오고. 자고. 인제? 이게 기아리스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기아리스 소리. 이게. 아니, 아, 뭐죠? 이게 프랑스어처럼, 불어처럼, 이렇게 처음에 해주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상큼한 소이사모? 이럴 수 없거든요. 아, 상큼한 소이사모? 네. 불어 맞나요? 다 같이 해요. 상큼한 소이사모? 상큼한 소이사모? 공수야, 상큼한 소이사모? 공수야? 그렇게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했는데, 역시 네. 조이 씨가 또 살렸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인간 자몽 조이 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레드벨벳을 보내드리기 전에, 아니요, 아직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이따가 또 제가 쇼 있다고 들었죠? 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아까 저희가 주인공 세 분을 뽑았어요. 셀카를 찍었는데, 자, 너무너무 잘 찍어주신 분들 세 분. 아까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세 분 무대 위로 올려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네,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다 여성분, 역시 셀카는 여자분들이 많이 찍으시는구나.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초상권 때문에, 네. 아닌 거예요?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네, 한 분은 그렇고요. 자, 두 분이서. 한 분씩? 한 분씩 찍을까요? 그래, 한 분씩. 사진은 이쪽에 올라가셔서. 부럽죠? 네! 아빠 뭐예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저희가 사진은 그 진행위원한테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떨어져요. 아, 예쁘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 계셔도 됩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뒤에
콘서트도 있잖아요. 무대들도 있으니까 잘 즐기고 집에 유심히 가시고 레드벨벳 그리고 에뛰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에뛰드하우스 뮤즈 레드벨벳과 함께 했다면 이번에 에뛰드하우스의 서포터즈 뷰티즈